금방 새로운 직장 상사가 오는 개동이 이거는 쌉동이 이거는 잘해 솔직히 찬웅이는 진짜다 왜냐면은 찬웅이가 나 때문에 다 얘기 됐는데 금방 친해졌잖아 그지 그지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단 감정이 지배되고 넘니다 아니요? 난 절대 아 저는 감정적이라 사람이 그니까 은근히 감정적이죠 은근히 감정적이더라고요 어. 나도 근데 감정이 지배돼 약간 감정이 지배되지 감정이 지배돼 그 형이 기복이 심하다니까? 좀 멘탈이 용도가 약해 악플 달지 마세요 용도 찬웅이 저는 달면 고소할 겁니다 고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나는 살짝. 아 그러네. 아, 살짝. 살짝. 너도 그러잖아. 나도. 네가 낯을 엄청 많이. 내가 약간 고등학교 때는 내가 내성적으로 조용했는데 바뀌었어 나는. 아 그래? 바뀐 게 있어.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은 해고하기로 어려워. 이건 맞지. 나는 좀 난 못할 것 같아. 나도. 공과사는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다. 중요한 결정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논리가 무조건이지. 아니요, 저는 제가 진짜 불타오르는 열정이 따라가. 아 진짜? 뭔가 근데 가슴으로 뭔가 해?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논리인 거 알겠지만 가슴이. 맞아. 알지. 아 뜨거. 그럼 너 뭘 알려? 그래서 너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거야. 넌 뭘 알려? 제가 잘못했나요? 나 이거 동이지.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약간? 에너지가 빠지지 않아? 근데 맞아 그럴 때도 있어. 난 넘쳐. 난 좀 진이 빠져. 너희들이 좀 너무 넘쳐서 그런가? 난 진이 빠져. 너희들 만나고 나면. 아니 제일 잘 놀면서. 저번에 게임할 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돌아가니. 제일 좀 잘 놀면서 내기하자고 이러면.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계획이 멋있습니다. 와. 나 엄청 넘쳐. 완전 동의. 나도 엄청. 나도 이거 동의. 나는 진짜 내가 창의적인다는 생각을 항상 해 내가 너는? 나도 장난 아니죠 메모장 보면 난리 나요 그래? 메모장 보면 난리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나 좀 생각해 이건 나 나도 살짝 생각해 나 살짝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남의 눈치 약간 본다는 거잖아 신경 안 써 나 좀 좋아 나는 뒷담화 하면 하라 해 와 멋있다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와 나, 완전 동의 나 완전 약간 좀 이런 희열 느껴 막 시간 부족할 때 일을 딱 마무리할 때 진짜로? 어, 부족했을 때 일을 하면서 마무리 됐을 때 그래서 일부러 시간 부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약간 그런 거 있어 나 그런 것도 있어? 너?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서 나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장용도 질문 나왔다 나는 비동 스트레스 받으면? 너 완전 온갖 생각 다 하죠 진짜 너 한 칸 더 옆으로 가세요 한 칸 더 가세요 한 칸 더 가세요 저는 재기 발랄한 활동가 ENFP T 나왔습니다. 나는 용이 주도한 전략가 INTJ A.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 나는 논리적인 사색가 INTP T. 게임 관계에서 차갑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공감 하나씩 진짜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고 냉철해질 땐 끝도 없이 냉철했어. 와, 좋아 한번 눌러줘. 좋아 한번. 이건 진짜 좋아요. 좋아 한번 눌러줘.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의지하는 스타일도 아니야. 그렇지, 형 의존 의지 안 하지. 형이 진짜? 그거지. 고민 상담 잘 안 하긴 해. 맞아. 형이 맞아. 고민 상담 거의 본 적이 없거든. 오, 맞네, 진짜. 자기 얘기를 안 해. 약간 관종기. 맞아. 약간 관종 있어. 매우 관종까지는 아니고 약간. 있어. 예를 들면 할로윈 때 봐라. 호박머리 쏘. 인싸 있나요? 있지. 아, 인싸 보시면 들어가면은 호박 수트랑 있으니까. 자기의 강함. 자기의 진짜 강해. 자기 진짜, 진짜 강해. 배워야 돼. 난 배워야 돼. 넘어섰어. 안 보인다 뭐야. 저 눈으로 봐서 너무. 오, 쩡 있네. 친구들이 하소연해도 공감이 아니라 해결책 찾아줘. 그렇지. 맞아. 딱딱딱. 너무 감정이 없어. 이게 사람인가 싶어. 알겠어, 알겠어. 혹시 사인 있었어? 와 이건 진짜 나다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보겠어 와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조별과제 혼자 다음 조별과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PPT 싹 다 받고 하는 날밤 새 맞아 맞아 한번 하자면은 확실하게 하자 주의해서 여러분 이분들과 같이 조별과제 해야 됩니다 표본 피해주는 거 피해받는 거 싫어하고 남 일에 노관심 아 이거 진짜 맞아 피해받는 거 피해주는 거 진짜 싫어 내가 피해를 한번 줘봤는데 크게 되었잖아 세부에서 맞아. 우리 공감하면 좋아요 한 번씩 누릅시다 세부에서 진짜로 근데 이거는 얘가 내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내 일은 내 일, 네 일은 네 일 이건 모르겠어 이거는 좋았었는데 형은 잘 근데 현수 형 일 잘 해주는데 맞아. 자기 사람은 진짜 잘 챙기는데 남은 그냥 이거지 뭐, 쇼핑 가서 할 때면 내가 니네 옷 타고 올라 맞아 인정 맞아.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자세가 그래 좀 들어 내 말 좀 자기 말이 맞대나 아니 저기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왜지 안녕하세요 삶을 즐기며 산다 오 맞아 아 그래요? 스릴을 좋아한다 살짝
운전하는 거 보면 술을 좋아하더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러다 이 형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너무 잘 미루지. 모레까지 미뤄요. 공감 능력 조금 부족. 조금? 네. 잠깐만 조금 맞아요? 공감 능력 조금 부족. 많이. 나 솔직히 말해서 공감 능력 부족해서 학습에서 하잖아. 학습에서. 여기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 남한테 관심 없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 맞아. 근데 하는 척하지. 막 누구 다치면은 약국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속으로나. 혹시 형 대본 있어? 메뉴 있는 것 같아. 약간 공감된 메뉴 이렇게 해야겠다. Big A. 조금 있는 것 같긴 해. 버튼이 있나? 머리에 딱 이게 있잖아. 남이 한 거 보고 따라하는 거지. 손재주가 좋아서 베이킹, 뜨개질, 인형 만들기. 맞아. 요리 잘해. 맞아. 요리 잘해. 그러니까 알리올리오 잘하잖아. 완전 잘. 먹어보지. 먹어보진 않았네. 좀 잘 훔치잖아. 손재주 좋아. 열심을. 오. 오케이. 어른들이 좋아함. 이건 잘 모르겠어. 어른들이 싫어해. 혹시 어제 어머니께서 나 별로 안 좋아하셨니? 아, 우리 집 같거든. 어머님들이 아니고. 어머님 밥 좀 주세요. 내가 언제 그래. 와. 아니. 형들이 좋아해, 형들이. 형들이 술 마시면은. 아, 그렇습니까, 형님? 나한테는 피부할 때만 형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거 개 좋아하는데 게을러서 나가기까지가 싫음. 맞아. 맞아. 맨날 내가 간 보잖아. 간만 보잖아. 맞아. 오늘 뭐 하려고? 해놓고 안 나가. 맞아.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못하면 혼자서 부들부들 하다가 까먹어. 이야, 탕 넌데? 이건. 근데 그 당시에는 고집 생겨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맞아. 그래서 해! 빵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똥이라니까? 아니야. 똥이네.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근데 그렇게 적극적인 편도 아니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맞아. 스트레스 받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 한 그러네. 번씩 보면 기한팔사 같다니까? 아니, 사는 대로 사. 의식의 흐름대로 사. 아,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 하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아, 맞아. 못하게. 근데 또 까먹잖아. 정서 표현이 별로 없어? 친해지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난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공상을 잘한다.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해. 어제도 뭐 이상한 상상을 한다니까. 맞아. 말도 안 되는 상상 좀 그만. 너희들이 날 이해 못하는 거라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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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그려놨어. 내 그 도시를 하나 세워놨어. 아, 진짜. 진짜. 지금 세계 정복도 했잖아. 우리 팀으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 진짜라 이거는. 이건 진짜 장볼 때도 인정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그때 여행 갔을 때 막 어디 가 있으면 둘이 그럼 딴 데 가고. 우리? 응. 난 오락부장이라. 알았어. 오락부장. 아, 이쯤에 장치가 나와야 돼. 패션 감각이 둔하다. 이거는 난 모르겠어. 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성이 맞춰줬는데. 너희들 이해를 못하는 거라니까. 알았어. 맞아요. 네. 친해질 사람이랑 안 맞는 사람은 잠깐 얘기 보면 마음속으로 바로 결정하는. 그래? 이건 맞아. 아, 진짜? 딱 1분이면. 이 사람이 친해지겠다, 안 친해지겠다. 아니, 1분이면 그러면은 그 여자랑 사귈 수 있다, 없다가 나오나요? 사귈 수 있다, 없다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내 금사빠여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멍청한 사람, 존나 싫어. 네가 시간 약속 안 지키잖아. 뭐야 방금. 뭐야. 시간 약속. 대본 어딨어요? 없어. 그래. 진짜. 애드리브야. 공감 능력 조금 X. 둘이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건 것 같아. 나는 공능 재고, 공감 능력 재료고, 얘는 공능 장. 공감 능력 장애가 있어. 맞아. 아니 장애가 하지 말고. 공감파, 비공감파네 얘는. 공감을 못하고 공감을 이상한 데서 해. 맞아, 딱 맞아. 맞네.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는데 얘는 그냥 다 못해. 겉으로 사회적인 척함. 맞아. 아닌가? 맞아. 조용하고 말이 없으나 자기의 관심 분야에서는 말을 많이 한다. 오, 이거 완전. 완전. 진짜다. 생각은 창의적인데 실천이 부족하다. 자, 좋아요 한번 줍시다. 무조건. 좋아요. 친구 만들려고 인싸를 폭발하지만 친구 생기면 찌질이로 바뀌어서 문제예요. 맞아. 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친구들을 너 애들 어릴 때부터 친한애들 보면은 그냥 당하고 살잖아. 맞아. 찌질인가? 낯을 좀 가리는데 풀리면 금방 친해지고 말도 많아짐. 맞아. 아니야, 넌 나도 안 가려 아예. 나 안 가리나? 낯을 아예 안 가려. 맞아, 너 나도 안 가려. 그래? 내가 보여주는 사람 다 친해졌잖아. 그럼 너는 위로 30까지 그냥 쉽게 친해질 것 같아. 위로 30까지? 또 이렇게 멋내는 걸 좋아하고 양보를 잘하고 싸움을 하려면 심장부터 뛴다.
나 맞는 것 같아. 여기 맞는 것 같아. 나 진짜 맞아. 찬웅이 양보를 진짜 잘하긴 해. 배려가 좀 부끄러워. 맞아, 맞아, 맞아. 하나를 제대로 완성시킨 적이 손에 꼽은 맞아. 조시하네, 여자도. 이러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갑자기 꽂혀서 계획한 게 5조 5억 개지만 미루는 것도 그만큼이야. 맞아. 뭐 해야지, 해야지. 우와, 난데 그냥. 외향적이라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지만 내 시간을 갖고 싶을 땐 철저하게 혼자 있음. 맞아, 맞아. 하루에 행복한 일 하나씩 정해놓고 설레함. 너 그래? 어, 약간 좀. 그래. 오늘의 행복은 뭔가요? 오늘 저녁 뭐 먹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감정 얼굴에 다 드러나는 편? 어, 맞아. 그거는 진짜 맞아. 맞아, 맞아. 감정이 너... 그냥 얼굴 목소리에서도 나온다. 잘 못 가리지. 거의 컨닝 페이퍼지 그냥. 어, 나도 너무 팩폭이라. 남 얘기에 리액션을 잘못 잘해줘서 고민 상담하는 애들이 많은. 아, 진짜 잘. 이거 맞아, 리액션 맞아, 진짜 맞아. 왕. 리액션 왕이지. 진짜로. 방청객이야 거의. 어.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맞는 것도 있는데 살짝 틀린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어. 해당되는 게 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만 해당되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것도 많거든. 맞아, 맞아. 그냥 너무 여기에 생각을 많이 두지 말고 딱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분에 따라 좀 다르다니까. 맞아, 맞아. 어. 맞는 건 진짜 소름 돋게 맞는데 어. 아닌 거는 좀 아니어서 내가 좀 외향이랑 내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 두 개 다 참조해서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고. 네, 궁합도 있으니까 달아보세요. 공감되면 opinion.